가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가볼 곳은 바로 어흥리 억새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을 제주도를 갔다 오면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고 물으면 바로 이 어흥리 억새 단지인데요. 정말 넓은 언덕에 억새가 가득가득 피어 있어서 너무나도 멋진 장면을 보면서 감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너무나도 넓은 언덕에 억새가 아름답게 피어 있어서 마치 눈이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오전에는 이렇게 억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억새를 위로 바라보면 은빛 물결을 가득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흥리 억새 장소에는 위에 또 억새를 즐길 포인트가 있는데요. 위에서 바라보면 바다와 함께 억새를 볼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바라보는 것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대로 된 포인트는 바로 노을이 질 때인데요. 노을 질 때 다시 방문해 봤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계속 바라만 보게 되더라고요. 제주도 바람에 물결치는 은빛 물결이 정말 잊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곳 억새는 제 생각에 아마 11월 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1월에 제주도를 방문하셨다면 억새 보러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주도에서는 보기 쉽지 않은 단풍을 찾아 떠나봤는데요. 바로 천하계곡입니다. 생각보다 제주도에서는 단풍을 구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지만 이 천하계곡은 제주도의 단풍을 구경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장소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단풍이 조금 지긴 했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빛을 내뿜고 있는 단풍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빨갛게 무르익은 단풍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제주도의 모습과 어우러져서 훨씬 더 멋지고 희귀한 풍경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곳만 딱 빨갛게 변해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나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천하계곡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단풍 하면 딱 떠오르진 않는데요. 가을에 제주도를 가시는 분들은 이 천하계곡에 있는 단풍을 꼭 한번 보시고 제주도의 희귀한 단풍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탐락교육원에서도 제주도의 단풍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탐락교육원의 산책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계곡이 하나 나옵니다. 천하계곡과 비슷하게 이곳 계곡에서도 제주도의 단풍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굴 밖으로 보이는 단풍 사진을 찍는 게 바로 포인트인데요. 천하계곡에 가보신 분들은 저는 이 탐락교육원에 있는 단풍을 보러 오시는 것도 추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주도의 노란 가을을 한번 찾아 떠났는데요. 바로 제주대학교입니다. 이 제주대학교 옆쪽에는 은행나무가
길게 심어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제주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 포인트입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도 이제 막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는 시즌이었는데요. 노랗게 물든 은행과 제주도의 파란 하늘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몽 유적지에서도 제주도의 노란 가을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해바라기가 조금은 늦은 이 시점에 항몽 유적지에 가득 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더 반가웠는데요. 제주도의 정말 멋진 하늘과 어우러지는 해바라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늦은 가을이었지만 해바라기들이 굉장히 예쁘게 피어 있었고 또 건너편에는 유채꽃인지 묵꽃인지 헷갈리지만 또 꽃이 피어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유적지를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항몽 유적지는 휴식하기 정말 너무나도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제주도의 가을을 한번 즐기고 와봤는데요. 제가 제주의 가을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색다르고 아름다운 풍경을 너무나도 많이 즐기고 왔습니다. 특히 어음리 역세는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큼 명장면이었는데요. 앞으로도 제주도에 갔다 온 영상들이 남아있으니까 아름다운 제주의 가을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